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신차 고민 열심히 처방해드리고 있는 차량주치 김실장입니다. 자, 드디어 페이스리프트 되는 펠리쉐이드 차량의 생산 일정이 나왔습니다. 개시를 시작하는 건 5월 24일 화요일 8시 30분부터 계약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 이후로 이 차량을 발주를 늦게 된다 그러면 5개월 이상이 걸린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펠리쉐이드를 발주를 넣어놨던 사람들은 이 차량을 언제 받을 것이냐, 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4월 7일 9시 17분 이전에 발주 넣으신 분들은 6월 내에 차량을 받으실 수 있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 다음에 4월 11일 11시 44분 이전에 발주를 넣으신 분들은 7월, 그 다음에 4월 18일 이전에 발주 넣으신 분들은 8월, 그 다음에 5월 9일 이전에 발주 넣으신 분들은 9월, 그 다음에 5월 20일 이전에 차량 발주 넣으신 분들은 10월에 차량을 받으시게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부터 차량에 발주를 넣으시는 분들은 5개월 이상이 걸리게 된다라는 현대자동차의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페이스리프트 되는 차량이 아니라 기존의 펠리쉐이드 차량 같은 경우도 재고가 좀 넉넉하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 페이스리프트 되는 거 상관없어, 나는 기존 펠리쉐이드로 계약할래 라고 하신다면 지금 재고가 있으니까 장기 렌트로 계약을 진행을 원하신다면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차량을 구매를 원하신다 그러시면 가까운 전시장에 가서 문의를 하시면 되겠죠. 우리 영상에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딱 누르시면요, 저희 카카오톡 채팅을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채팅방의 링크를 타고 들어오신 다음에 저 견적 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제 설문 작성할 수 있는 링크를 넣어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지금 아주 중요한 소식 관련해가지고 한번 전달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신차와 장기 렌트 소식 전달해드리는 오브뉴스였습니다.